애기가 또 왔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네. 가족 단위로. 에코 에코. 어떤 거? 에코. 딱 나옵니다. 아 이제 애기 메뉴가 새로 생겼네. 네네네네. 아. 맛있겠어요. 요거 애기 밥이고요. 요거 시금치예요. 네. 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어 최고 해주네. 어, 맛있나 봐. 너무 뿌듯하다. 절대 제일 뿌듯해 절대.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저희 기억 안 나세요? 어? 저희 기억 안 나세요? 어? 어 잠깐만. 아는 분인가? 저희 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강원도. 네. 유성역에서. 네. 고속도로에서. 어! 먼저. 왜요? 진짜요? 네.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아, 이야, 그 가족들이구나. 이분들이 신청하셔서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딱 코너를 딱 도는데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오는데 절대로 이게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행성역에서 모셔드리고 그냥 조금 그냥 안심시켜드리고 너무 좋은 인연이다. 아이고 참. 이걸 글을 올려주셔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저도 기사 통해서 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뵐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늦게 알아봬가지고 네. 그때 바로 인사를 못 드려서 아, 죄송해요. 와, 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한데 저희가 이렇게 밥까지 얻어먹어서. 아닙니다. 네. 너무 뜻깊네요, 진짜. 네. 항상 저희 너무 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대박.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엄마 입장에서 아, 저런 상황이면 아, 네네. 아니 어쩜 저런 속까지 훈남이에요. 아닙니다. 아 진짜 저때 잊을 수가 없었죠. 와 이런 미담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어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지? 야 아, 엄마가 아니구나. 아, 모자 지간이. 아니, 엄마가 그렇게 찬우씨 만나고 싶어 했잖아. 찬우씨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데? 아, 엄마가 찬우씨 팬인가 봐요. 찬우씨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 찬우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 왜요? 왜? 또 무슨 사연?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 나 치근데 하다가 아 맞다 진짜요? 너무 감동해요. 네? 정말 감동. 저한테 은인 같은 존재죠. 어 진짜? 네. 찬아원 씨에게 은인 같은 존재다. 해 띄워라 너를 전하라 아로가 줄을 춘다. 인생에 저 노래 없었으면 나 진짜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싶어. 진또백이라는 곡의 원곡자십니다. 네. 그런데 아~ 예, 좀 일찍 작고하셨어요. 네. 예, 예. 돌아가신 고 이성우 선배님의 아드님이랑 아내분이세요. 아~ 예.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서로한테 은인이다. 아. 또 떨려. 힘을 나는 기분.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한번더 네. 먹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네. 오늘 아빠한테 갔다 왔잖아. 일단 먼저 보고를 했잖아 아빠한테. 아버지 목까지 엄마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가자. 부추랑 같이 얹어갔거든요. 아이고 저분들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예. 아 어머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정말 너무 말씀 괜찮으셨어요? 어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찬아 씨 나오는 거 있으면 안 빼놓고 다 봐요. 감사합니다. 특히 펜스프라. 네네 펜스. 엄청 연습 많이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요리 주자님 요리 주자님. 아야. 우리 처음에 나와서 그 진뚜백이 부를 때
아들이랑 많이 울었어요.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선배님 계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선배님 계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그 생각 오면서 아닌 게 아들하고 했어. 네. 아유 아빠가 이걸 봤으면 네. 얼마나 좋아했을까. 네, 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감동. 정말 감동.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식당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야 저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한 팀 한 팀을 다. 그 보답하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다 한 거잖아요. 와, 끝났다, 끝났어. 와. 편지를 써놓고 가죠. 냅킨에 이렇게 쓰고 가니까. 어, 감동이다, 진짜.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얼마나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겁니까? 우리 상주에서 올라온 여학생들. 애썼다, 진짜. 야 모든 분들과 우리 만학도 어머니. 야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아. 진짜요. 야.